덤디덤디 다 같이 아이들 덤디덤디 동엽 씨는 담다디 담다디 담다디다 으쨔 나도 이 노래 많이 들었어. 형이 한창 연습할 때. 형이 많이 들을 정도면 우린 더 많이 들었어. 맞아. 연습할 때. 많이 들었는데. 자, 지금이요. 전현무 선물. 됐습니다. 적어주세요. 자, BBC 적으세요. 자, 지금. 아, 진짜 빠르다. 와, 진짜 빠르다. 저 죄송한데. 볼펜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세요. 너무 창피한데 볼펜을 이렇게 갖고 계세요. 갖고 계세요. 자. 두 글자 썼는데 여기. 자, 자. 아, 이 노래 제가 작년 한창 연습 많이 할 때 있잖아요. 예, 조금, 예, 예. 그 외웠던 부분인데. 그 외웠던 부분인데. 어? 근데 모르잖아요. 적어 주세요. 뭘 연습했어요? 안 연습했어? 한창 봤어. 막 한창 봤어. 막 뭐 세 곡씩 준비할 때 있잖아요. 네, 아~ 이건 나오고 아~ 이건 나오게 다니면서 방탄 내오고 막 이랬어요. 외웠던 노래. 외웠던 부분이에요. 청순이 한창이야? 집에서 도와주는 도와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다섯 가지 곡 중 하나가 있었죠. 맞아요. 네,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입니다. 살짝 설렜어입니다. 진짜요? 와, 진짜입니다. 예. 그다음에 아이유 노래 그거는 공부했는데 이미 나왔던 문제더라고요. 예. 그리고요. 나온 거 있잖아. 세비지 러브입니다. 오늘 한 거 진짜. 이건 그럼 아예 시합범위를 아예 덤디 덤디입니다. 우와! 소녀 씨! 소녀 씨! 이건 진짜 대대손손 물려서 보자. 지금! 딱 그 부분인데. 지금! 근데 제가 주특기가 뭐 어제 일도 잘 까먹잖아요. 근데 지금 많이 까먹었는데. 근데 주특기. 근데 아 들으면 이게 맞다라는 거가 좀 알아요. 자 적어주세요. 아, 저, 저런 식으로 이상하게 얘기하더라. 아니 예전에 묘하게 이상하게 모른다는 소리 아니야. 그래, 네이버 프로필에 적혀 있어 주특기 잘 까먹으면. 어 맞아 맞아. 아니 근데 오늘 제가 검증을 할 수 있어 진짜. 아 반면에 유진양 좀 많은 걸 들은 것 같고요. 자 적어주시고. 의외로 지금 사고 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분한분 천천히 오픈할게요. 먼저 한분한분 천천히 오픈할게요. 먼저 아니 그래도 신현 씨 고정 멤버고 중간에 녹화 결제 좀 볼펜 갖다 달라고 했는데 조용히 잘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잘하고 있어요. 나지 마세요. 포기할 수 있어요. 잘 될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섭섭합니다. 자 업사운드 바스 바스 오픈 잘해 잘한단 말이야. 추앙합니까 은지 양 추앙해요. 추앙합니다 추앙해요. 불러볼게요. 한숨 한숨 있었고 이번에만 흔들리도록 춤추자 덤덤 너 히피유. 춤춘 거예요? 히피유는 뭐야? 영어예요 사투리예요? 아니 발음 나는 발음 나는 대로 적었어요. 히바유? 그래요. 잘 듣는다 잘 들어. 자 캐카수가 흔들리게 춤을 추듯 탐앤탐스. 탐앤탐스 광고라도 한 판 하겠다는 거야 이거 뭐야? 노래랑 비교해요. 의도적이다. 열심히 할게요. 맨 앞은 뭐예요? 맨 앞에? 캐카수가 흔들리게 그냥 딱 저렇게 들었거든요. 들리는 대로? 들리는 대로. 캐카수가 흔들리게 이래수가라고 들었어요. 이래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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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롤롤롤 흔들리도록 춤을 춰. 깨가수가 흔들리도록 점점 행구의 바스바는 오빠. 깨가수가. 깨가수가. 이걸 연결해요. 깨가수가. 이게 뭔지 알려드릴게요. 깨가수가 오빠. 내 가슴이 흔들리도록. 아 깨가수가 내 가슴이. 아 깨가수가 내 가슴이. 깨가수가 내 가슴이. 깨가수가 내 가슴이. 창창 내가 찰랑찰랑. 찰랑찰랑.
글자가 너무 예쁘다. 글 잘 써요. 누구신데요? 내 가슴이라고 들을 수 있어요. 내 가슴이. 왜 뭘 썼길래 글자가 너무 예쁘다. 이거를 그러니까. 내 가슴이라고 들을 수 있어요. 누구신데요? 아 저는 바스 전문가입니다. 아, 바스 전문가라고요? 네. 자 바스 전문가. 가요. 갈까요? 오케이. 자 바스 재배치. 김 누나 바스 반. 재배치인데. 예. 오픈. 까먹는 것도 주특기여가지고. 예. 불러볼게요. 야자수가 반대로 춤을 춰 탕탕 디기디기 빵빵. 야자수가? 비비비요. 깨가수가. 깨가수가. 이래수가. 이래수가. 야자수가. 그래서 아 키 잘 들은 거야 그 정도면 잘 들은 거. 깨가수 잘 들은 거. 아니 근데 진짜 잘 신기한 게 동현이 형 특집마다 잘해요. 맞아. 특집 때 되게 잘해. 특집 때 갑자기 잘해. 만약에 김동현 씨가 만약에 원샷을 받으면은 오늘 힘 제대로 받죠. 대박이다. 진짜 특집만. 근데 이제 여기 또 우리 강철 바스에서 잘하신 분이 강철 바스요? 예. 한 바가지. 자, 엔딩 가야 돼, 엔딩 가야 돼. 일단은, 일단은 사고 지역부터 갈게요. 사고 지역부터 갑니다. 먼저 BBC 먼저 갑니다. 자, 우리 그 오늘 BBC 바스 오픈! 진짜 모르겠어. 점점. 그래도 이제 경험을 해본 분이 들을 수 있죠. 우리 Z코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Z코스 준비됐나요? 아 네. Z코스 오픈! 대단해. 구미 형 스타일인데. 피키피키 내 스타일인데. 근데 저는 자신이 조금 없습니다. 지금 뭐 써 내려간 것도 저희가 볼 때는 이거 가지고 자신감 있으면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없는 게 마땅한 건데 왜 그걸 또 정확히 발음이 어떻게 돼? 플레임을 한번 불러주실래요? 치키치키 팡팡 삐삐삐 꽉꽉 잘한다. 그냥 와는 애드리브. 못 냈어요. 못 냈어요. 지코는 달라 잘해. 은지 씨 갑니다. 은지. 네. 자, 은지. 아 근데 은지 씨도 약간 90년도 음악이 나오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네, 2010년도가 제가 좀 자신이거든요. 아 2010년도. 자 과연 많이 못 들었어요. 파스 봐. 오빠. 많이 썼어요. 뭐 어쩌고저쩌 담당 터지게 어쩌고저쩌 머리를 비우게 맞아 맞아 나 있어 터질 때 비우고 이런 거 있어 선배님 지금 너무 애나벨 같은데요 예? 예? 아니 예? 아니 귀신씨 인형 아니 정면으로 봤는데 너무 애나벨이야 귀신씨 인형 저주받은 인형 항상 뭐가 씌여있어 나를 나는 예 맞아요 애나벨 있어 근데 있어 있어요 야 은주씨가 그래도 많이 써 내려갔습니다 예. 자 이제 여러분 메인 이벤트입니다 오늘 저희 공식 셰프님이에요 셰프님 오셨습니다 우리를 소머리 국밥으로 초대할 그 주인공 유진양의 바스를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2회 이상 여름이면 이 음악을 듣는다 샤워할 때 무조건 덤디덤디를 듣는다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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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거? 야 일단 불러볼게요. 네. 불러볼게요. 야자수가 흔들리도록 춤춰 바비 팡팡 터진 축제에 탕탕 다시 머리를 비우고 있는 막은 점점 와우야 퍼펙 귀녀 초치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말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지금 정답에 한 67%밖에 안 돼요. 70% 정도? 아니 왜 재미 뿌려? 이런 분위기 할까 말 안 할라 했는데 아니 형이 뭔데 재미 뿌려? 방심하면 안 돼, 방심하면 안 되고 오빠가 뭔데? 아 나중에는 도와주신다면서요? 도와줄 건데 오빠 빨라 붙는 게 뭐야? 네. 오빠 빨라 붙는 게 뭐야? 여기 진짜 찐으로 싸우네요. 찐이에요. 전 지금 딱 봐도 생각나는 단어도 있어요, 지금. 아직 안 들어요. 알려줘요, 그럼 알려줘요. 폭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폭죽? 갑자기 생각났어요. 다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폭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기억에. 그래서 지금 한 60% 70% 정답인데 그래도 네네. 엄청 잘한 거니까 네. 집중합시다 이거죠. 예. 좋습니다. 뭐 분위기는 지금 안 좋은데. 아니 누가 잘한 걸 몰라요 이걸 보고? 오랜만에 야 됐다 그러나 누가? 야 누리고 있잖아 좀. 그리고 오빠가 뭔데까지 나왔으면 말 다 하신 거예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자 일단은 정답에 가까운 한 분의 원샷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첫 파스에 오늘은 좀 특별히 좀 더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깊게 들어갑니다. 자, 과연 가장 많이 맞춘 분 보여 주세요. 누굽니까? 그 주인공은 야 유진 양이 차지합니다. 유진 양이 차지합니다. 야 어. 아니 수염 뭐야? 아니 방송하는데 면도 안 하고 올 거예요? 아니 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는 어떤 느낌이냐? 어린이 프로그램에 갑자기 악당이 나타난 느낌. 더 하트 계속 엔딩 포즈 야 배워야 돼 엔딩 포즈 사과를 먹고 야. 무서워. 아, 헤이. 그거 먹지 마. 그거 상한 거야. 독사과야. 독사과야. 죽어. 오. 죽어. 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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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렇게 하는 거구나. 글자수. 글자수 오픈해드립니다. 주세요. 오늘 정답의 글자수는 총 29글자입니다. 유진 씨 쓴 거 어때요? 있습니다. 세 번째 줄은 오버됐네? 오버됐는데 음악은 점점만 빼면 맞아. 네. 아, 다시 머리를 비우고? 네. 자, 곡 정보 들어갑니다. 페스티벌에 제대로 빠져보자는 내용의 곡입니다. 자, 앞부분 가사입니다. 바로 앞에 부는 가사. 홍씨, MC, 영어 있어요? 영어 없습니다. 숫자 없습니다. 1등 바스. 1등 바스 전에 공식 발표가 있죠. 여러분 오피셜 떴어요. 오피셜 떴어요. 여름 특집 바스 라운드가 하나인 만큼 다드찬과 골드찬 중 하나만 골라 잡아 윗깃 할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둘 중에 하나만. 그러면 여기서 다드찬을 쓸 필요가 너무 없지 않아요? 그치, 이렇게 많이 맞았는데. 아, 왜냐면 네. 또 우리가 그걸 또 알아야 돼. 우리 빨간패 선생님이 60-70%밖에 안 맞다고 하니까. 일단은 유진 양의 바스를 오픈합니다. 1등 바스 오픈. 자, 1등 바스입니다. 첫 줄은 맞는 거 아니야, 글자 수? 아, 예, 100%.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줄은 100% 맞는 거 같고요. 100%요, 자신 있게 100%. 두 번째에 펑펑, 텅텅.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팡팡일 수도 있고. 뭔가 아 발음이지 않을까. 근데 또 헷갈리는 게 불빛인지 별빛인지 또 헷갈려. 이게 한끗 차이라서. 불빛이 맞아. 근데 은근 헷갈린 데가 많아. 그러면 다드찬? 요 정도면 다드찬이. 근데 저도 사실 소머리 국밥이 너무 먹고 싶긴 해. 미칠 것 같아, 지금. 첫 그거를. 그러니까. 든든한 아침 따로 먹으면 안 돼. 그래, 그럼 해. 그러면은 네. 아까 폭죽이 들어가는지 들어가요. 아닌지 체크 더블 체크. 아니면 폭죽 불꽃 다드찬 씁니다. 그래 먹고 빨리 먹자. 다드찬 그러세요. 배고파, 아침에. 배고파, 저기 예 제 바스 좀 올려주세요. 오픈. 오픈. 너 타이밍 아무리 안 쓴다 해도 이렇게 아무리 안 쓴다 해도 이렇게 배터리 부족한 걸 예 볼펜도 안 주고. 배터리도 10%밖에 없고. 에이, 딱히 필요 없으시잖아요. 아, 왜 그래? 아무리 그래도.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놀초에. 아니, 동엽이 형은 스케치북 드려요. 그래. 아직 불편해하세요, 동엽이. 이게 편할 수 있어. 칠판 하나. 먹이랑 붓을 다음부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방사호. 자, 정말 중요한 다시 듣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한 거고. 여러분 정말 소중한 거고. 들어가다가 방송 1초도 안 나온다. 그러게. 나도 한 15초 나오겠는데 오늘. 듣자, 쓰자, 먹자, 으쨔. 지금이요. 제발.
맞는 것 같아요. 어? 뒷부분 텅텅은 무조건 맞다. 네. 텅텅 펑펑 이거는 뭐 나름 라임을 맞추는 거. 그렇기 때문에 팡팡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팡팡이 밑에 탕탕이 돼야 되니. 맞아, 맞아. 그렇지. 아니, 다시가 없었어. 나 왜 다시가 안 들리는데? 폭죽 있지 않았어? 어디? 폭죽 어디? 불빛 펑펑 터진 축제 탕탕. 아, 분위기가. 아, 미안합니다. 아, 신도엽 씨 박수. 아, 미안합니다. 아, 신도엽 씨 박수. 그냥 정신 차리려고요? 건강 박수. 건강 박수. 건강해줘. 하루에 세 번. 건강 지 건강 챙겨라 세 번. 여기 왜냐면 혈이 많아요. 발바닥도 이렇게 좀 주세요. 아니 왜냐면은 탱고 바스판을 보면서 들었는데 다 도치로 돼 있잖아요. 펑펑 불빛이 터지고 그다음에 텅 머리가 비우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텅텅이 밑에 줄로 내려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텅 머리가 비었다 이렇게 나온 거고 텅텅이 밑에 줄로 내려와야 될 거예요. 다시가 없고 맞아, 맞아. 그러면 저는 다시를 못 들었습니다. 맞아, 맞아. 근데 한혜 씨도 다시를 못 들었대요. 한혜도 못 들었다. 넉살이 형도 다시를 못 들었다 그랬어요. 난 살짝 난 들었는데 그냥 안 들은 걸로. 못 들은 걸로 해. 저 마지막 음절은 타고가 흐르고 타고가기. 불빛 펑펑 터지는 축제에 텅텅 머리를 비우고 이러면 줄이 완벽해져. 그렇지. 저 의견 있습니다. 자, 일단은 유진양 의견 듣습니다. 유진양 뭔가 들은 것 같아요. 동현 선배님께서 불빛이 폭죽인 것 같다고 네, 하시거든요. 계속 그 얘기는 했잖아요. 좋지는 것 같긴 한데 난 여기가 폭죽 같아. 폭죽? 폭죽 팡팡 터진 축제. 폭죽 팡팡 터진 축제. 불빛은 맞는 것 같은데. 불빛은 너무 비슷한데. 불빛은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난 근데 나는 동현 오빠 말이 맞아. 난 폭죽을 들었어. 들었어. 그럼 힘을 실어주세요. 죽이야. 나는 아니 왜냐면 춤춰 다음에 폭죽을 들었어. 지금 깔깔존에서는 폭죽이다. 아 근데 오빠 폭죽을 들은 건 아니야 그럼? 상상이에요. 기억으로. 근데 나는 폭죽을 듣는데 나만 상상이고 한쪽은 들었고. 어떻게 지금 내가 힘을 못 싣는 거야? 기억으로. 아니 그리고 동현이가 이건 진짜로 1년에 한두 번 오는 귀하고 귀한 순간인데 왜냐면 아까 야자수 아무도 못 들었을 때 동현이가 야자수를 썼잖아. 근데 폭죽이라고 기억하는 거 보면 폭죽이 있을 수도. 나 근데 나는 폭죽을 들었단 말이야. 그래, 가자. 근데 그건 알아? 동현이가 기억해서 폭죽 들어간다고 해서 다들 이렇게 할 때 나래가 혼자 들었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오히려 사람들이 폭죽에 대해서 내가 그래서 어떻게 힘을 못 실어주겠어, 오빠. 왜 하필 나래 누나가 들었지? 가볼게요. 왜 내가 들었을까? 일단은 그러면 또 원샷의 주인공 유진양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혜 씨 좀 도와주시고요. 아, 네. 야, 네. 폭죽 펑펑 터. 아, 그래요? 안 도와줘도 된다고 합니다. 아, 네. 저도 추에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지웃을 야자수. 이대로 가요. 이대로 가요. 자, 변동 없습니다. 풀러 주세요. 야자수가 흔들리도록 춤춰 폭죽 펑펑 터진 축제 텅텅 머리를 피우고. 깔끔하다. 와, 깔끔한데? 깔끔한데요? 결과! 폭죽 들어가자, 폭죽 들어가자, 폭죽! 폭죽! 시행으로! 우와! 이제 맞춘 거. 폭죽이네. 야, 동현이 형 맞았네, 폭죽이. 동현이 형! 나래랑 같이. 특집의 사나이야, 특집의 사나이! 결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난 코피로 들었어, 심지어.